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가 두 개죠. 한 가닥은 끝가닥은 아래에 있고 하나는 끝가닥이 위에 있습니다. 아래 가닥은 아래쪽, 위에 가닥은 위쪽. 다시 말해서 이 오른편을 위에 올린다는 얘기죠. 위니까 위쪽에 왔고 아래니까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겹친 상태에서 이 로프를 연결하려면 이거는 아래에서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이 로프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겠죠. 네, 엇박자입니다. 당겨줍니다, 서로. 두 개 통일하죠.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두 개가 평행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가닥이 하나는 아래였죠. 하나는 아래. 반대편 위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여전히 아래에 있고, 끝가닥이 위에 있는 것은 위에 간다 했죠. 두 개를 겹칩니다. 이두 개의 로프를 연결해야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겠죠. 이 반대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프가 하나는 아래로 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왔죠. 두 개를 동시에 당겨주면 이렇게 되죠. 위에 두 개가 보이죠. 아래에도 두 개가 보입니다. 잘 묶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단단해 보입니다.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푸는 방법은 이 부분을 당기면 되겠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반대편에는 끝가닥이 하나는 아래에 있다 했죠. 하나는 위쪽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가게 하고, 끝가닥이 위에 있는 것은 다시 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겹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두 개의 로프를 연결해야 되니까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당겨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로프도 이 반대편의 로프와 만나게 되려면 위에서 아래로 감아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위로 튀어나오고 하나는 아래로 튀어나왔죠.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로프를 당겨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평행이죠. 반대편에도 평행이죠. 두 개의 로프가 가지런히.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이었습니다. 푸는 방법은 볼록한 부분을 뒤로 제끼면 되겠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끼면 되겠습니다. 제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매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매듭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서요.